안녕 여러분, 부릅니다. 네, 오늘은 자, 썸네일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독특한 친구를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. 자, 보여드릴게요. 짜잔. 자, 여러분들, 이 친구입니다. 바로 이 친구가 이름이 글라스 트리 프로그라에서 유리 나무 개구리입니다. 그러니까 나무 위에 사는 유리 개구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독특한 것은 이게 아닙니다. 이게 아니라 바로 배 쪽을 봐야 돼요. 자,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나요? 자, 이 친구가 지금 심장이 있어요. 심장. 저기 정 가운데 보면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이 바로 심장인데, 처음에 저는 이게 기생충이 있는 줄 알고 어? 뭐지? 했는데 보니까, 알고 보니까 심장이더라고요. 지금 여기 아래 장기도 보이고 내장이 다 보이잖아요. 몸이 굉장히 투명한 편인데 이 친구가 웅크리고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. 제가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게 한번 거느려 볼게요. 자, 이거 친구 한 마리 말고 여기 아래 한 마리 말고 여기 한 마리 더 있고, 이렇게 총해서 두 마리를 제가 오늘 모셔왔어요. 자, 여기 식물을 준비했는데 자연에서도 이렇게 넓은 잎사귀가 있는 곳에 산란을 하고 여기서 잠을 자고 그런다고 하는데요. 우선 한 마리를 진짜 이쁘게 한번 올려볼게요. 물을 살짝 뿌려가지고. 헤헤. 자, 친구야, 여기로 가자. 자, 여기 살짝 옳차. 아이고, 잘 올라갔다. 자, 보시면은 비주얼이 엄청나게 귀엽죠. 이거는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. 이거를 제가 한번, 오우! 제가 이 친구를 계속 한번 키워볼 예정인데, 사이즈는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. 그런데 이 친구가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벽면에 만약 알을 낳게 되면 보호색을 띠는데, 자기 알이랑 비슷하게끔 이런 발색을 띈다고 합니다. 지금, 오, 발바닥 되게 귀엽다. 지금 발바닥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수영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. 트리프로기나 뭐 다른 개구리들도 나무 위에서 많이 서식을 하지만은 이처럼 이렇게 물갈퀴가 있는 모습은 없는데, 이 친구는 물갈퀴가 있는 거 봐서는 수영도 곧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우선은 이 친구들 사육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먹이가 어떤 건지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우선은 한 마리는 끝까지 자고 있고 한 마리 깨운 친구 발바닥을 보니까 너무 앙증맞네요. 우선은 먹이는요,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. 이거 바로 쌀 도둑거절인데, 이 친구들 제가 애벌레를, 오, 여기도 있죠? 애벌레를 제가 몇 마리를 이렇게 추려놨어요.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라. 몇 마리를 이렇게 추려놨는데 이 애벌레가 사이즈가 작기도 하고 해서 이런 애벌레들을 먹이면은 굉장히 영양가 좋게 사육하실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다트프록, 독화살 개구리 있죠? 독화살 개구리를 키울 때 쓰는 흔적 날개 초파리를 이렇게 배양해 뒀다가 이렇게 먹이를 톡톡톡 털어서 주는 것도 좋아요. 이게 9월 12일 날 해서 한번 초파리들이 한 몇백 마리 나왔다가 또 두 번째 산란을 해서 또 한번 나오는, 보통 한 2주 만에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. 자, 자, 그러면 자, 여러분들 그 초파리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파리가 여기 진짜 옴팡지게 많거든요. 이걸 빨리 털어내야 돼요. 톡톡. 근데 먹을라나 모르겠네요. 자, 자, 이것만 넣어놓도록 합시다. 더 많이 넣었다가는 애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. 애들아 일어나. 아이들이 지금 자고 있어요. 얘네 잠이 왜 이렇게 많지? 내가 이걸 또 처음 기르는 거라 얘네 습성을 잘 모르겠네요. 자, 눈을 떠. 야, 일어나. 야, 일어나. 아, 먹이 지금 다 탈출했죠? 넓은 잎사귀를 가진 식물이 필요하고요. 굳이 없어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. 근데 산란을 받거나 그럴 때 꼭 필요한 식물이고요. 자, 그 다음으로 깨끗한 바닥재가 필요한데,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 키친타월이 최고인 것 같아요. 왜냐면 하루 이틀 주기로 깔끔하게 청소를 해줄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. 우리 개구리들은 사육장에 이제 오줌을 싸거나 배변을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암모니아라는 그 성분이 나오는데 그 성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. 그래서 청소를 깔끔하게 해줘야 돼요. 그래서 벽면도 중간중간 계속 닦아주셔야 되고요. 오, 일어났다. 자, 이 친구가 오, 뭔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.
먹으면은 이제 속 안에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아마. 투명하기 때문에. 오, 반응을 보이나요? 먹어라. 아, 먹는 모습은 안 보이네요. 우선은 얘네들은 화이트 트리플럭이랑 사육범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. 사육장 꾸미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 컨셉에 맞게 꾸며주시되, 온도는 조금 더 낮을수록 좋습니다. 개구리들은 온도가 높으면 화상에 입기 쉽기 때문에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. 그리고 습도는 항상 80% 이상 있어야 되고, 수영장을 하나 설치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사실 이 친구들이 온 지 별로 안 돼서 적응을 잘 못했어요. 그래서 아직 먹이 먹는 모습을 보이진 못했지만, 오, 먹었나? 자, 그래도 반응을 계속 보이긴 하네요. 자, 우선은 오늘 사육장은 꾸미지 못하고 이 친구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당분간 이렇게 푸딩컵에다가 세팅을 해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적응을 하면 다음번에 더 재밌는 사육 세팅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 다음에 봐요. 안녕. 요시.